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배우 서태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잘 안 먹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꼭 해주시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콩나물밥입니다. 네, 콩나물밥과 시원한 오이냉국 한 그릇.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영양 가득 콩나물과 소고기를 넣어 다른 반찬 필요 없는 콩나물밥과 뚝딱 만들어 시원하고 새콤하게 즐기는 오이냉국. 오늘도 맛있게 한상 차려볼까요? 예, 먼저 콩나물 팍팍 묻혔냐? 자, 콩나물밥에는 콩나물과 고기가 들어가겠죠. 오늘 고기는 우둔살로 준비했습니다. 다져가지고 준비했는데요. 여기다 살짝 간장으로만 아주 살짝 간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을 한 다음에 불린 쌀, 솥에 불린 쌀을 넣겠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요, 너무 많이 불리면 살이 이게 좀 깨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꼭 냉장실 안에서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겠습니다. 물을 넣어주시고요. 이때 물을 넣으실 때 콩나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 물 양을 보통 밥을 지으실 때보다는 좀 작게 물 양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콩나물 넣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콩나물 대가리도 따시고 이 꽁지도 따시고 하는데 이 꽁지에 아스파라긴산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몸에 더 좋고요. 이 대가리는 고소한 맛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씹는 맛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버립니다.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자, 여기에다가 아까 고기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불 켜고 밥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콩나물이 들어가는 음식은 중간에 뚜껑을 열면은 콩나물 비린맛이 난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뚜껑을 중간에 열지 마시고요. 그대로 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콩나물밥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간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파 넣고 마늘 넣고 다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고춧가루는 매운 거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시고요.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시고 저는 좋아하니까 많이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소금 넣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저의 양념장의 팁, 비법은요. 저는 까나리 액젓을 넣어가지고요. 그 뒤에 풍부하고 깊은 맛을 줄 거거든요. 까나리 액젓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비린맛이 나니까요. 조금만 같이 쓰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참기름 넣어서 잘 섞어주겠습니다. 네. 이게 조금 숙성이 되면 훨씬 더 맛이 어우러질 겁니다. 그 다음에 콩나물밥만 먹으면 뻑뻑하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오이냉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먼저 오이를 썰 텐데요. 이거 포인트는 길지 않고 가늘게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수저로 국같이 이렇게 드실 거잖아요. 그럼 너무 길거나 이제 두꺼우면은 이제 막 걸리고 막 식감도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두껍지 않게, 길지 않게. 네, 꽁다리는 제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채를 곱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채 썰고 이런 거는 저보다도 이게 TV 시청하시는 주부님들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대 모아놓고 가늘게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침에 자는데 부엌에서 이런 도마 칼질 소리 땅땅땅땅땅땅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아, 소리 좋은데요? 그죠?
자, 이렇게 다 썰었고요. 자, 이제 요 오이에다가 국간장을요 살짝 둘러서 재놓겠습니다. 오이에 밑간이 살짝 들어서요 맛이 심심하거나 이러지 않게 밑간을 이렇게 살짝 해주는 겁니다. 완성을 해보겠는데요. 그냥 맹물에다가 정말 별거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네. 국간장 타시고요. 설탕 넣으시고요. 잘 녹여주시고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식초 넣겠습니다. 네, 식초가 들어가니까요 새콤한 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식초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간장에 절여놓은 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파를 좀 쏙 넣고요. 자, 그다음에 홍고추를 살짝 띄워주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오이 냉국입니다. 오이냉국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짠! 와, 향이요? 아, 향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게 마무리가 아니고요. 버터를 조금 넣습니다. 버터를 좀 넣으면요 굉장히 풍부한 맛이 나면서요 이게 이 온몸에 그 맛있는 맛이 쫙 배들어오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버터를 넣고 한번 섞어주겠습니다. 느끼하지 않아요? 전혀. 버터 요만큼 들어가니까요. 전혀 향만, 풍미만 주고요. 느끼한 맛은 전혀 없습니다. 아, 이 버터 향은 정말로 언제 맡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밥도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떠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죠? 아, 군침이 벌써 막 돌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밥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오이냉국 같이 옆에 곁들여 보겠는데요. 오늘 시원하게, 여름에 먹는 건 시원하게 얼음 하나 깔고 예쁘게 고추도 하나 딱 올라가서 같이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장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또 콩나물밥이 아니죠. 양념장을 같이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콩나물밥과 오이냉국 완성됐습니다. 네, 드디어 즐거운 시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콩나물밥의 묘미는 이 콩나물이 정말 아삭아삭 씹히면서 이게 같이 어우러지는 맛이거든요. 지금 콩나물 굉장히 아삭거리고요. 소리 들리시죠? 그 다음에 그 액젓의 감칠맛이 한꺼번에 싹 밀려들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야, 여름에 이거 한 그릇이면 뭐 말이 필요 없겠는데요. 환상의 조합입니다. 네,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한 그릇 뚝딱 비벼서 오이 냉국까지 곁들이면은 온 가족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늘 식탁에 올려보십시오.